문경 육가공품 제조공장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문경소방서 소속 27살 김수광 소방교와 35살 박수훈 소방사의 연결식이 경북도청장으로 치러집니다. 경상북도는 오늘부터 5일까지 경북도청 동락관과 문경, 구미, 상주소방서의 분양소를 운영합니다. 2019년 임용된 김소방교는 지난해 인명구조사 시험에 합격해 구조대에 자원했고, 박소방사는 특전사 근무 중 2022년 사람을 구하는 일이 보람될 것이라며 경력 경쟁 채용에 지원해 임용됐습니다.